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물점TV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실리콘을 많이 쓰시든 많이 쓰지 않으시든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보통 실리콘 헤라 하면 떠오르는 모양이 뭔가요? 그렇죠. 숟가락 모양인데요. 크기만 차이 날 뿐 생김새는 거의 똑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쓰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눌러서 하시거나 만들어 쓰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실리콘을 쏠 수 있는 상황이란 게 워낙 다양하다 보니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날 때도 있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실리콘 헤라가 아닌 실리콘 스프레더라고 불리는 제품이에요. 금액이 3,000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제가 왜 굉장히 저렴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플라스틱 하드케이스에 넣어주고요. 네 종류의 스프레더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과 이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 웬만한 곳은 전부 다 긁어낼 수 있습니다. 볼록하든지, 얍실이 하든지, 넓든지, 좁든지, 넓든지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다 감이 오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좁은 부분, 이 부분은 중간 부분, 이 부분은 넓은 부분. 이제 그 이외에 정말 여러 가지 각이 존재를 하죠. 각진 부분도 있을 거고, 조금 튀어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덜 튀어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조금 튀어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조금은 위로 올라오게 튀어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많이 넓게 볼록하게 올라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한 각은 전부 다 긁어낼 수 있습니다. 긁어서 눌려서 펼 수 있습니다. 일단 보관이 굉장히 용이하죠. 만약에 이런 제품에 종이 포장이 돼 있더라면은 금방 잃어버리거나 손상이 갈 텐데, 이런 하드 케이스에 넣어주기 때문에 꽤 딱딱해요. 물론 경첩 부분이 없긴 하지만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면 되니까 정말 간편하게 쓸 수 있죠. 만약에 몇 번 못 쓰고 버린다고 한들, 보통 헤라가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4개에 3,000원이니까 저는 꽤 쓸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특별한 기능 없이 아이디어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평평한 곳에 실리콘을 쏜다고 생각을 하면 높이가 맞았다고 가정했을 시에 헤라로 긁어내기가 굉장히 번거롭죠. 그리고 그 부분이 노출 부분이라면 두껍게 쏘는 게 내구성에도 좋고요. 그러면 여기서 골라본 다음에 이런 부분으로 쏘신 다음에 긁어내시면 볼록하게 작업이 되기 때문에 듬뿍 해놓고 긁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간단한 거죠. 조금 좁게 해야 된다면 이 부분, 더 좁게 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참 쓸데없이 아이디어적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이게 처음에 물건 받았을 때 헛웃음이 나는데 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사실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쫙 쓰고 닦아내고 쓰고 닦아내고 하루 쓰고 버려도 부담이 없는 금액이니까요. 대신에 일정하게 만들 수가 있죠. 내가 만들어 쓰는 거는 일정하게 되지 않지만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만약에 이런 각이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이 일정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왜 이렇게 싸? 사실 이게 택배비 정도의 물건 금액이다 보니까 참 소개를 해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성능은 꽤 괜찮은 제품이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실리콘을 잘 쏘는 분이시든 못 쏘는 분이시든 두 분 다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 있는 부분, 그냥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전문가분들이 쓰시기에는 불편하고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는 꽤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5,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실리콘 스크래퍼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나오는 실리콘 스크래퍼가 전부 다 후진, 전진이 다 가능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을 돌려서 잠금을 푸신 다음에 제거를 하고 3단으로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라서 내 손 그립감에 맞게 맞춰서 실리콘을 긁어낼 수가 있죠. 위를 긁어내든 아래를 긁어내든. 이 부분은 평평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가 지금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부분도 똑같이 3단계로 각도 조절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다시 고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일자로 밀었을 때 실리콘이 긁혀져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가 여기 뒤에다가 구멍만 뚫어놨으면 실리콘이 뒤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참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생각을 조금만 더 하지.
대충 만들었구만. 그래도 각도 조절이 되는 부분은 그래도 신경을 썼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작업이 간단하게 끝내면 모르겠는데 계속 꾸준히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자세가 편하면 쉽지만 자세가 불편하면은 그때는 어우 또 짜증 나거든요. 두 제품을 다 합쳐도 10,000원이 안 되니까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보조 제품 소개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